여기 앉아 계신 네분 중에 카더가든 씨를 몰랐던 1인이에요. 근데 오늘 무대를 보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목소리, 성인 남성의 섹시한? 네. 외모부터 너무 스페니쉬잖아요. 맞아요. 남미. 남미. 장미꽃 하나 들고, 세뇨리타 하면서 올것 같은. 외국형 미남. 목소리도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창법을 구사하시는 남성 보컬리스트를 들어보는 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섹시한 성인 남성의 울부짖음을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순수하게 이 무대만을 보고 카더가든님의 팬이 되었습니다. 실례지만 요 나이가 어떻게? 제가 28살입니다. 뭐야, 나보다 동생이야? 뭐야, 씨보다 저도 깜짝 놀랐어. 동생이에요. 앞자리 구자예요? 예. 오히려 저는 30 앞자리가 3이었으면 더 좋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섹시함이 20대 기준으로만 항상 잡혀서 그런 무대만 볼수 있는 게 항상 좀 근사하지가 않았어요. 자기가 아주 항상 늘 간절하게 기다리던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어른 남자 분위기를 풍기면서 그냥 수트 입고 분위기로도 섹시함을 풍기는 그런 가수분이 제발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도 그랬지만 오늘 더더욱 카더가든의 팬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주어지니까 노래뿐만 아니라 인간 차정원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매력을 또 느낄 수 있는 작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말 나온 김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차정원 씨의 팬이 되겠습니다.